情况就是这样。 여기서도 나오지 않나요? 여기서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달이 바뀌었으니까 또 봅시다. 말 한 마리라도 일기 있는 말 있죠? 일기 있는 말이면 더 좋겠네요. 자, 봅시다. 연전 없고요. 연전? 아, 되네요. 자, 한덕이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연전? 또 연전 없나요? 자, 얘 있고 없고 교육소에 잘 나오죠. 그쵸? 이 분전 하나 넣어주면 좋겠네요. 아... 연전밖에 없구나. 아... 인덕 뿌립시다. 저런 애한테 뿌리다니. 아, 이게 뿌릴 게 없나? 분전도 안 되고. 아, 이게 애들이 안 치네요, 다. 뿌릴 게 없어요. 아, 안 되죠, 이제. 뒤면 다 찼죠. 자, 아이, 호통 쳐, 그냥. 자, 호통 치고요. 나 이게 또 다 했어, 이제. 이게 또 다 했으니까 안 해요. 자, 명품이 봅시다. 뿅! 아, 박보검 나왔네. 어, 한비자가 정치죠? 정치는 별로 필요 없는데, 통솔 10짜리면 정말 좋겠는데. 아, 통솔 10짜리면 정말 땡큐지만 어쩔 수 없네요. 왔네요, 악환이. 자, 아토카 악환이랑 좀 친해집시다. 그러면은 일기 7단이죠? 이제 뭐 다른 데로 가야겠는데요? 자, 풀로 땡겨. 자, 풀로 땡기고요. 자, 악환. 자, 도니. 아, 그렇긴 하죠. 예, 좀 빠져줘야지 그거에 대체가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얼른 얼른. 자, 됐군요. 자, 이거 뭐 좋아하더라? 뭐 많으니까 다 줍시다. 술 하나 줍시다. 술 하나 뭐 제일 싸구리 400원짜리 요거 400원짜리 남자한테는 싸구리. 남자랑은 소주, 제 여자랑은 칵테일. 쇼핑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말씀해주세요. 이게 뭐 똑같이 나온다 그래도 이걸 난양이념이랑 술 먹을 때는 제가 뭐 특별히 좋은 걸로. 얼마 전에 그 술집 갔는데 옥보다니라는 칵테일이 있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낙양조사? 가깝네요. 혹시 난양님이랑 술을 먹게 된다면 제가 옥보단을 특별히 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술값쯤이야. 옥보단. 자, 침입비도. 자, 없군요. 자, 혹시 뭐 있나? 이런 데는 봐주면 좋죠? 자, 별거 없고, 조사. 아, 미안해, 미안해요. 알아서 하시고. 자, 갑시다. 아이고, 이놈의 내정, 정말. 아, 농업 문화라고? 아, 농업 그냥 하세요. 그냥 풀로 하세요. 조식은 그냥 농업시키는 게 낫겠어요. 자, 됐네요. 일기 7단.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아 만무부당 지금 아직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뭐가 안 되냐면은 자 수영 다 없죠? 아 관색 하나 수영 줄게요. 지금 여기 안 됩니다. 여기 안 돼요. 지금 이게 삼품관이 안 돼서 아직 안 됩니다. 그거 찍으면 바로 할 거예요. 자 이동. 뭐 전투 한두 번만 하면 되겠죠? 자, 얘 어디로 오는 건가? 아, 지금 조조가 얘네들이 계속 싸우네요. 조조가 지금 많이 허접이 됐네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일기 뭐죠? 일기 구단 만드는 게 조금 좀 해보고 싶어서 일기 구단 먼저 만들고 금방 할게요. 전투 한두 번이면 오를 것 같은데 그건요? 그러겠죠? 자, 너 빠져 이제. 일기했으니까 빠지고. 자, 삼랑이 오시고. 아이고 이쁘죠? 일기 또 없나? 일기 없나요? 일기? 일기 없군요. 자, 먹고 버리기.
자, 내가 공성 있나요? 내가 공성 있나? 공성이 없군요. 아, 공성도 하나 배울까? 공성도 하나 배우고 버릴까요? 공성, 아니, 공성 하나. 삼랑이? 아, 누구 뺄까? 잠깐만 빼서 공성 하나 배우고 다시 넣을게요. 예, 공성 있으면은 또 좋으니까, 예, 좋죠? 공성 하나 배우는 거 좋아요. 말! 아, 잠깐만, 오오오. 자, 통솔이죠? 아, 공성 있잖아, 이거, 공설. 이거, 그럼 저거 필요 없죠? 잠깐만, 이거. 1600짜리면, 이거 공성이면은 걔 할 필요 없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괜히 고생해서 저거 할 필요 없죠? 자, 금분은 혹시 냅두고. 예제 청주 팔고. 아, 그쵸. 하나 배웁시다. 자, 명품 구입. 자, 공성, 묵자. 농업은 필요 없으니까. 관색도 로가님 안녕하세요. 관색도 빼버릴까 진짜. 아이고 이제 관색 빼고 다 여자에서 뿜었다. 여러분 관색이 왜 있는 줄 알아요? 관색이 관색 빠져도 또 아직 있구나. 관색이 빠지면은 얘가 안 돼요. 얘가 안 돼요. 관색이 빠지면 얘가 안 돼서 안, 지금 관색을 넣어준 거예요 그냥. 얘 그니까 원래는 이거잖아. 이거 원래 이건데 관색이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포삼랑이 빠져요. 포삼랑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이 공성 배울 때까지 잠깐 있어라. 공성 어디 갔어? 공성 너 진짜 삼랑이만 아니었으면 그냥 삼랑이 와서 일단 오면은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뺄게요. 다 들켜버렸죠? 아 이제 이게 예리하시냐? 아, 지금 누구야 지금? 여인천아. 관색 여인천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만하고도 친해져야겠는데 그럼? 타극 언제 오냐? 아, 성도 가서 일단 말 하나 있나 볼까요? 성도 아 여기죠? 성도 갑시다. 아까 누가 성도에서 말 있나 보자고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소마다 다 똑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아 잠깐만. 인제? 자 인제 아까 종회가 나갔나? 아니 뭐야 다 포로 다? 아니 포로 다 어디 갔어? 아 포로 다 풀어줬어요. 아 야 포로 다 풀어준 거 실화냐? 아 너무 아 너무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풀어주셔. 아 아 진짜 인덕인가요? 아 얘는 안, 아, 왕상은 안 데려가는군요. 삐리아는 안 데려가고. 아, 정말. 아 진짜 너무한데? 훈련? 일단 기병 2000까지 올려줍시다. 자 관색 해. 유선님 인덕으로 자 조조랑 친화를 맺나요? 우리 다 지금 조조랑 아무것도 아닌데 조조랑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일기 9단만 찍고 바로 쳐들어갈게요. 자 일기 인덕 아 인덕 뿌립시다. 인덕한테 지력이 다 이런데 인덕을 뿌려봤자 의미 없죠. 자 연전 자 맹우 아 맹우 좋네요. 연전 없네요. 좋아요. 아 예 뭐 이미 배우고 있잖아. 자 친서 중지. 알겠습니다. 자 얘도 맹우밖에 없죠. 자 맹우 하나 생겼다고 맹우한테 다 뿌려주려고 난리 났군요 지금. 아휴 아 위풍 자 위풍 여기 있죠 특이하게. 어 그래도 자 통솔 높은 애 자 왕왕 뿌려줍시다. 보고. 자, 관은 궁병 그냥 풀로 땡기고요. 보고. 아, 아, 풀로 해. 자, 무조건 풀로 시킬게요. 그냥. 보고. 창병, 어, 풀로 하고. 아, 예.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장수를 했더라고요. 장수면 몇 년 더 살죠? 5년 더 사는 건가요? 몇 년 더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 살죠. 장수라면 거의 끝날 때까지 안 죽는 것 같아요. 10년 더 사는 건가? 몇 년 더 사는 게 있는데
근데 조자룡님 지금 어디에서 되게 조용하게 계시네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문상, 문상 없나? 자, 아 인더 없군요. 하나 배우시고. 자 성도에 갔는데 말 없기만 해봐. 자 말 없으면 진짜. 아, 석영. 자 지력, 지력도 나쁘지 않아요. 아 공성 또 있네? 서축증도 4,000원짜리 어우 너무 비싼데? 자 자 4,000원짜리 삽시다. 어우 자 4,000원짜리 자 금부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 4,000원 되나요? 어우 3,700 자 명품 구입 아 3,800 안되는군요. 어우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싼데? 서쪽 지용도 별것도 아닌데 씨. 자 명품 매각. 아니 뭐 4,000원이 뭐 4,000원이면 거의 참사검 값인데. 아 그러니까요 공성이 귀하긴 하나 보네요. 공성 있다고 저렇게 비싸게 받아요? 너무 좀 그렇죠. 차라리 지력 6짜리가 더 좋은데. 자 뭐 있나 봅시다 명품. 자 공성 위풍 지력 올리는 게 없군요. 아 그런가요? 장송이 그렇게 잘 졌나? 지력 올리는 게 없으니까 지력 올리는 것도 해줍시다. 왜냐면 지력 올리면은 아시죠? 화살 병선을 빼고 지력 올리면 또 철벽지휘가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자 철벽지휘 같은 거 아 좋은 한번 만나주고요. 장인어르신 안녕. 혹시 그렇죠. 자 돌아갑시다.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하나 배웠네요. 공성 하나 배웠네요. 공성 3단인데 가서 또 배우면. 자 훈련. 자 기병 끝났죠. 자 군사 훈련. 어 창병도 올려. 창병도 올려. 그래 올리고. 아 훈련소. 야 이게 오랜만에 전투 안 하고 또 이거 인맥 잘하네요.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서 지금 계속 전투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다니. 자 이거 완전 거전데 이거 한번 돌면 이만큼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왔고. 어 그러게요. 웬일이야? 그만큼 내가 세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그만큼 내가 세졌다는 얘기니까. 자 타근 갑시다. 자 눈이 조은님 이러다 늙어 죽으시겠네. 아 많이 하세요 그냥 200 땡기세요. 자 조식 때문에 문화 끝까지 하겠는데? 아니 계속 내정만 하시니까. 아 그런가요? 형주를 그래도 여기 먹었으니까 조조가 보복도 안 하고. 자 가능하면 낙양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줄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 뭐 어쩐 일로 뭐 나 안 찾았는데? 합시다 까짓 거. 자 덤벼 일기 7단. 아 일기 배워야죠. 일기를 8단 9단. 아 두 개 더 배워야 되네요. 끝났죠? 자 됐고. 방문합시다. 아 병기네. 징용 화살 있죠? 화살 400원짜리 근데 아까 그 흔들 때 필사 쓰면 아까 안 죽는 거 보셨죠? 자 갑시다. 일기토네요. 자 받아들이고요. 땡큐죠 뭐 일기토면. 물건 사오라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 편에 일기 전수해줄 애가 또 있겠죠? 누가 있나? 한번 조회해봐야겠는데요? 악환. 자 00
방필공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아 뭐야, 잘 들어가죠? 그쵸, 말만 딱 있으면 더 좋겠는데. 아 말만 딱 있으면 진짜. 아. 자, 타금 됐고. 생긴 게 되게 유순하게 생겼네요, 타금이. 자, 타금. 어, 바로 빠지고 타금. 자, 적토마 죽었죠. 아, 네, 안 나올 겁니다. 아, 이미 나왔나?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근데 그 죽었을 때 원한이라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없죠? 이제는 데리고래가 없으니까. 어, 자, 넣어주고요. 됐죠? 어, 됐어요, 됐어요. 자, 일기 배웠고. 아, 아, 마대, 마대 방문하면 되겠다. 자, 마대 방문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방문합시다. 마대 일기니까. 아, 추경님. 아, 마대 추경님 딱 배우면 되겠네. 마대랑 추경님. 마대는 반말이고 추경은 님자 붙여야지, 여자니까. 28일 추경님 먼저 방문하면은 16일. 아, 추경님 먼저 가셔야죠. 적토마가 이제 관우 죽을 때 따라 죽잖아요, 연희상에. 나라 창고요? 나라 창고를 어떻게 보죠? 나라 창고 볼 수 있나요? 보고! 나라 창고는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군주면 볼 수 있는, 군주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술도 하나밖에 없네. 다 팔아가지고. 제갈량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그거. 자, 혹시? 이런데? 없겠지. 자. 자, 그냥 방문해서 계속 할게요, 논의. 자, 논의해주고. 뭐, 일기도 하면 되겠죠? 자, 괜히 술 싼 거. 아, 1000원짜리야? 아, 아까 사놓을 걸. 아, 저번 달에 사놓을 걸. 500원짜리 사놓을 걸. 1000원짜리 돼가지고 못 사네요. 아, 참. 자, 군사 훈련. 훈련 땡깁시다. 창병. 어, 많이 하고. 나라 창고는 군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장수할 때는. 나라 창고 진짜 보고 싶다, 뭐 있나. 아, 도둑이면 가능한가요? 도둑이 가능한가? 도둑도 안 되지 않나요? 협력. 아, 가능하죠. 아, 맞아 맞아. 가능하나? 보물 검색이요? 아,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애들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 가지고 있는지는 볼 수 있는데, 다른 건 없는데. 그러니까 나 몇 개, 애들 몇 개,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자, 일기 연전. 자, 연전 뿌려주려고요. 자, 분전 규모. 아, 인덕이나 뿌립시다. 좌령. 아, 여, 아, 여인한테 뿌려줄까? 아, 뿌립시다. 뭐가요? 위풍. 자, 위풍 통솔에서 여기죠? 아, 등지 진식 먼저 뿌릴게요. 아, 근데 유선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나라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군주일 때는 내 거를 뺏어서 이제 나라 걸로 만든 다음에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랑 나라 거랑은 또 달라요. 군주 거랑 나라 거랑은 또 다릅니다. 就是这样吧. 아, 유비 무기. 아, 자용일 떡음은 아마 그 유선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압니다. 아 뭐야? 이거 안 했나요? 장사 이거 안 하고 갔어요 지금? 학원 거 아닌가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다가 안 하고 갔잖아. 나 뭐 하고 온 거야 지금? 아 볼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하더라? 그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창병 올려주고. 아, 안 했군요 제가 아직. 자, 뭐 있나 보고 살짝 보고. 아, 없네요. 자, 조사합시다. 만무부당? 오케이. 자, 되죠? 건들지 못해요? 그 당연히 안 되죠. 아유, 군주건데. 창병 올려? 풀로 올려? 야, 여유롭게 내정을 하고 있다니 제가. 자, 문화... 아유, 뭐 네가 불안하니? 자, 이제 8단이죠? 자, 9단 찍으면 다 죽었다 이제. 자, 이 거의 무력은 어? 아 갑옷, 아 귀신이 복원. 아 이거는 야 이거 좋은인데 좋은 귀신이다 복원. 야 아까 뭐였죠? 관 뭐였죠? 관심병사 맞죠? 관심병사. 자, 다음 애기 이름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한 번 했나 두 번 더 했나? 제가 그냥 딸. 아, 그랬나요? 관심병사 말고 또. 수많은 별이 뱃속으로 다제의 축복이래요. 관관. 아니, 모던토끼 님 나이대가 광년 열차 타고 다니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방송이 좀 나이대가 많다곤 하지만. 아, 또 관광버스.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관광버스는 똑같습니다. 관광버스는 안 돼요. 관광버스는 안 돼요. 관광열차랑 관광버스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려요. 관 또 뭐 있을까? 관 또 멋있죠? 관동별곡. 와, 관동별곡 멋있다. 관동별곡 합시다. 관상? 관동별곡 합시다. 예, 네, 관동별곡 멋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네요. 자, 조식 또 그지 풀로 땡겨. 어유, 조식 이러다 이거 풀 찍겠는데 이거? 조식이 문화 풀 찍겠어요. 제가 상구자다 문화 저렇게 많이 찍어보는 거 처음인데? 자, 문화를 풀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기 8단이고요. 자, 일기 8단, 무려 8단. 자, 또 봅시다. 아, 이거 말고. 자, 일기 8단 또 있었죠? 아까 누구더라? 남자애. 아, 마대? 방문합시다. 아, 뭐야? 앉아? 43일?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어디서 드론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일기도 합시다. 지금 만무부당한테 지금 문과생. 아, 그러신가요? 아, 전 이과라 잘 모릅니다. 어디서 드론은 봤는데? 그러게요. 아, 좋습니다. 관우공서. 아, 근데 지금 애를 다 나지 않았나요? 일단 첫째 부인은 애 좀 둘 낳고요. 둘째, 셋째 부인은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겠어요. 촬영? 아, 하고 있군요. 자, 일기. 화만. 일기가 몇 단인가요? 6단? 와, 6단이야? 7단 해.
화만돌 7단인데. 다음 또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근데 지금 뭐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하면은 그좀 매너가 아니에요. 좀 이제 좀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속. 자, 위풍. 자, 위풍. 등지 화만. 위풍이 여기 있죠? 화만 하고 있고. 아, 등지에 애들 다 썩고 있어요 지금요. 아, 왜 얘가 문화를 문화 1단 있다고 문화를 시키는군요. 절대 유선님 안 쳐들어갑니다 지금. 절대 안 쳐들어가요. 와, 방해요. 풀어줬어요. 아, 방해 죽었나? 아마 풀어줬을 겁니다. 아, 우리도 원격 모으면 돼요. 맞아요. 자, 눈 해주고요. 진이요? 다 먹지 않았나요? 아, 잠깐, 뭐야? 지금 거부했나요? 아, 돌았네. 야, 마대가 이렇게 콧대가 높았나? 지금 마대 거부한 겁니까 지금? 아, 기가 차네. 야, 마대가 거부를 하다니? 그쵸, 평화주의자죠. 자, 요거 있죠, 음부? 후선 일로 왔군요. 자, 눈이. 어? 참, 위원 하나 죽였다고 지금 너무 유세 떠는데? 아, 관통 왔군요. 참, 관통도 왔다. 자, 관통은 뭔가요? 자, 관통은 뭔가? 관통, 아, 나랑은. 아, 있죠? 봅시다. 훈련이군요. 그러게요. 얘는 누구 아들? 기반 강화.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논의해주고. 아, 진짜 안 되는군요. 그냥 줍시다, 그냥. 실제 아들, 그죠? 실제 아들이죠. 자, 명품 구입. 아, 철퇴. 어우, 이거 철퇴는 좋은데? 공성이잖아, 철퇴. 아, 이거 못 주는데, 이건? 호감일 때 빨리 올리시고, 올리고, 이걸로 바로 할게요, 그냥. 야, 공성. 야, 철퇴까지. 자,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자, 성벽 가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이거. 아, 맞다. 이거 기병 2000까지 올리면은 상병 될 텐데. 자녀가 지금 그런가요? 근데 안 돼. 모르겠어요. 근데 둘씩 다 낳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첫째 부인은 확실히 둘 낳은 것 같은데 둘째 셋째 부인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아들내미 또 해줘야죠. 아휴, 자, 연전 넣어주고요. 그렇겠네요. 자, 조사합시다. 혹시 뭐 있나 보고. 말. 아, 말은 없죠, 여기. 8명까지. 이제 막 조조 같은 데 하면은 나중에 애들이 엄청 나오겠네요, 진짜. 자, 군사, 자, 훈련. 여러분, 상병이 2000인가요? 3000인가요? 자, 생각이 안 나네. 상병이 2000이든가, 3000이든가? 2000이죠? 그럼 상병 되네, 이제. 상병까지 돼요. 미쳤는데? 상병으로 밀고 갑시다. 상병에다가 뭐 관색이 돌격해버리면 끝났죠 뭐. 그쵸, 민심도 뭐
엄청 잘 오르고 궁기병도 올려야죠. 지금 다 2000이에요 지금 창병도 2000 됐죠? 이제 올릴 게 궁병밖에 없어요. 상병 궁기병 갑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나무위키 보면은 관응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뭐 활약상도 없고요. 그냥 단지 관우 아들이라는 거. 자 이제 일기 9단 됐네요. 자 드디어 일기 9단. 야 어? 관우가 뺏겼어요? 자 이렇게 뺏기는 거 안 좋거든요. 이러면 급격히 안정권으로 들어가는데 조조가 또 조선으로 한다고요? 뒤치기 한번 해줘야겠죠? 아 훈련 잘하죠. 예. 자 일기 9단 찍었네요 드디어. 자 일기 9단 봅시다. 일기 9단에 자 무력 110이죠? 자 이 정도면 됐네요. 병기 견수가 없긴 하지만 다 있어요. 공성도 4단이고요. 어우 공성 4단. 자 돌아갑시다. 아 뭐야. 자 이제 아 기병? 기병은 이제 됐는데 기병은 금방 올려도 되죠? 그쵸. 아 상상님 자 임명. 자 중시인에서 궁병 궁술조련 있군요. 삼랑시 삼랑시로 합시다. 삼랑시로 하면 이제 궁수 엄청 올리겠죠? 삼랑시 그렇지. 아 기병 아 이거 기병이야. 궁수 올리셔야지 조식님 또 아 상업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군사 훈련 궁병 풀루 자 니가 해. 야 이분 그걸로 갑시다. 아 볼게요. 상병이랑 궁기병 갑시다. 이거 언제 이게 호화판으로 해보겠습니까? 상병이 상병의 궁기병이라니. 자 위풍 일단 연전. 아 이게 어디가. 아 배우고 있고요. 귀모 아 일기. 아 일기 자 봅시다. 어 분전이었군요. 근데 장수로 해서 아마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공성 배웁시다. 관생한테도 공성 넣어주면 좋겠죠? 자 됐고 아 지금 나 뭐 하려고 그랬죠? 아 잠깐만 종이 같은 건 사주면 좋은데? 아 일기 철편. 아 이거 1600원 괜찮아요. 이제 일기 9단이라 뭐 필요 없죠? 아 자 자 본 거 가야죠. 본 거 자 5살 자 육아 봅시다. 육아 아 미숙. 아 특기로 할게요. 전 특기가 괜찮더라고요. 자 누가 첫째 분이냐. 근데 네. 누가 첫째 분인지 까먹었어요. 100개가 첫째 분이었나? 일단 방문합시다. 얘가 첫째였나? 아, 얘가 아니, 분이 아니죠?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지금? 자, 나가고요. 자. 다 나왔나? 다 나왔나요? 친남매. 아 잘못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오빠가 여동생 방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들 몇 났는지도 이거 좀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네 남았네요. 또 했잖아. 자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얘는 다 나왔나? 시영이도?
다 했겠죠 이제? 애 키우느라 바쁜데. 아 그쵸, 잘못 들어갈 수도 있죠 뭐. 뭐 안 했으면 됐잖아, 안 했으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안 했으면 되다니 씨. 이게 뭐, 할 말이야 이게? 자, 어우 이제 다 났나? 진짜 다 난 거 같네요? 예. 네. 자, 도와줘야죠. 관응인데. 자, 이제 군기병까지만 올리고 바로 이제 갑시다. 자, 다 올리고 있나요? 아, 훈련해. 이거 뭐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창병! 창병 그만. 그만해, 미안해. 너 뭐하고 있어? 아, 창병 그만해. 창병 다 올렸죠? 자, 군사, 훈련. 자, 궁병. 자, 풀로 땡기시고. 자, 군사, 훈련. 자, 궁병. 자, 100씩 땡겨요, 그냥. 아, 난가요, 다음? 아이, 부인 성과 합시다 그냥. 자, 궁병. 자. 하시고. 상업. 아, 갑자기 상업을 이렇게 하나? 또 배울 게 없나요? 아, 우리 아들내미. 아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아, 연전 하나 넣어줬고요. 수영이나. 수영이나 하나 넣어주고. 자. 아, 말이나 좀 구하러 갔다 하다니까요? 저는 말이 항상 요즘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홍농. 관우 아들입니다. 관우 아들. 아니, 지금 관흥 아들입니다. 관흥 아들이에요. 자, 봅시다. 누가 말 있겠지? 자, 보세요. 뿅. 없죠. 장안 가봅시다. 장안. 장안이 있겠지. 와, 여기 올금이에요. 올금. 와, 하긴 우리 땅도 이제 올금이죠. 자, 궁병 역시. 자, 궁병 조련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전국책이. 아, 견수 그닥이죠. 12일 만무당. 아유, 할 거 없죠. 아유, 제갈량님 이제 늙으셨어요. 아, 늙으셨어요. 흰 수염 난 거 봐. 업으로 갑시다. 출발! 안정? 안정이 가까우니까 안정으로 갈까? 부인을 몰라.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안정으로 갑시다. 출발! 뭐 돌아가면 되지 뭐. 다 먹었죠? 응. 훈련도? 보고! 훈련도 지금 국만 빼면은 뿅. 아, 똑같죠 역시. 역시 똑같아요. 조산합시다. 자, 일기. 아, 뭐 배울 게 있나? 자, 얘는 얘 좀 볼게요. 얘 너 뭐야? 분전이었구나. 아, 분전이 없네요. 연전이나 더 배워라. 아, 안 돼. 잠깐. 잘못 넣었군요. 잘못. 아, 잘 넣었네. 자, 됐고. 뭐 한 게 없는데 체력 달성. 뭘 달성했다는 거야 도대체. 자, 자 봅시다. 뿅. 아, 없군요. 안 나오네. 보고. 자, 많이 해. 안 나오네요. 한 달만 더 기다려 볼게요. 어차피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하셔야 되니까. 한 달만. 아니면은 의형제 할
의형제 누가 할까요? 의형제? 의형제 뭐 하고 싶은 애 있나요? 의형제까지 데려오면 너무 좀 압도적일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변사 한번 보자. 자, 무장 누구 있는지 봅시다. 제안은 아무도 없고요. 됐어요. 아예. 네,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세서 지금 강요까지 들으면 이게 밸런스 완전 붕괴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위가 위나라다. 아, 안 왔습니다. 위나라가 너무 지금 약해져가지고. 북해? 자, 군사 훈련. 자, 군병 거의 다 돼가는군요. 자, 6월이죠. 유산하고 의형제 하자고? 아, 일기 또. 아, 일기. 야, 일기 10단인데? 유산하고 의형제에서 뭐 하죠? 아니, 아, 군주 하자고? 죽으면 군주 하자고요? 유선 죽어도 유선이 또 있지 않나요? 관세계한테? 아, 그러면 좋죠. 유선 죽으면 자, 귀환합시다.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2000. 지금 일기가 지금 10단이 넘었어요. 가는 길에 뭐 홍로 한번 또 들려, 장안 한번 들려볼까요? 아니, 그냥 갑시다. 아들 없나요? 자, 옵니다. 31만. 보고. 야, 31만? 보고. 아, 31만 온다니까요, 지금. 请恕我拒绝. 자, 31만. 빨리 갑시다. 31만. 31만이라니. 아, 여기저서 다 나오는군요. 어, 강요도 오시고. 아, 위원 있군요, 여기. 견진해서 막아주면 좋겠죠? 자, 훈련 좀 몇인가요? 아, 아, 아! 1991! 1991?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교통 죽었어요! 아니! 교통이 죽다니? 就是这样吧. 아, 조조 얼마나 속상할까. 아, 조조가 조조래. 조은 얼마나 속상할까. 자, 이거 10씩 오르면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올 군기병 됐죠? 아니, 지금 미안해. 출진해야지, 이제. 출진해야죠. 자, 봅시다. 이제 몇 부대 싸우나요? 어우, 그냥 까지고 있는 거야? 아이, 견진 저렇게 까지면 안 되는데. 자, 자동 편제. 자, 갑시다. 진짜 잘못 골랐어요, 진짜로. 자, 역경 강화 빠지고요. 기반 강화 빠지고. 자, 속공 명령이 둘이죠? 삼랑이가 공방이 더 높군요. 아, 잠깐, 일단, 자, 일단 병과를 다 맞춰야죠. 일단은, 어딨어? 상병. 일단은 상병. 누가 제일 나? 속공 명령 165. 삼랑이가 더 높네요. 자, 빠지고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격. 아, 뭐 하나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죠, 부대가. 연격. 아, 누굴 빼죠? 그냥 갑시다. 이렇게 몇 부대 뒤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시형. 화만, 화만은 아니죠? 관통까지. 연격이요? 일단 뭐 부족하면 뺄게요. 기병 돌격도 많이 넣어줘야 돼요. 자, 분전. 화만. 철벽을 뺄까요? 아,
한 철벽 지위가 있으니까 전력 최대합시다. 그래도 불굴이 낫겠죠? 강강 악환까지 넣어주고. 진저给我吧. 아 여기도 넣어줘야겠죠? 아 자, 조식은 안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하나씩 뺍시다. 수미. 아 불굴 불굴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빼. 진저给我吧. 군기병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자, 연전. 쭈미. 아, 속공 명령에다가 장식까지 넣어줍시다. 연전 다 있죠? 쭈미. 연전 확인할게요. 연전 있고, 자 연전 있죠? 아 불굴에 한 명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굴에 넣읍시다. 불굴에. 쭈미.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장씨가 더 낫잖아. 장씨가 나 그죠? 진저给我吧. 자 됐고. 속공 명령을 자 군기병 합시다. 속공 명령. 속공 명령 하고 네 군무 바꿔야죠. 기병을 바꿀게요. 자 임명. 자 중신. 아, 군무 중신을 궁술조련보다는 코단맹전 할까요? 코단맹진 합시다. 어, 지금 코끼리니까 코단맹진이 날 것 같네요. 그쵸? 빨리 가. 아 깨지나요? 아 깨지면 안 되는데. 아 깨지는군요. 아 군기가 좀 빠지긴 하겠죠? 아 이게 먹어줄까 이거 방망이?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나래님. 자 또 제가 또 이런 거보다 이렇게 오면은 여기 또 지켜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지켜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바로 뒤치기 갑시다. 뒤치기 바로 가주고요. 어 이기겠지 뭐. 보고. 지겠는데? 다 올 거예요. 아마 다 올 겁니다. 다 오죠? 내가 땅 하나라도 먼저 먹으면 이기기예요. 그쵸? 가면 여기 퇴각할 거예요. 분명히 또. 자 보세요. 퇴각하겠죠? 바로 줄었죠? 7만으로? 아, 연함 그냥 먹겠는데? 자 그냥 거저 먹었고요. 땡큐. 자 거저 먹고요. 자 이거 뭐 거저지 뭐 이거 그냥 공짜. 할 거 없죠? 뭐 기도진 하나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열기 철감? 뭐 예 네, 됐어요. 기도진 그냥 괜히 하나. 너무 쉽죠? 포삼랑 삼랑이보다는 은병이. 아 삼랑이가 빠르겠군요. 은병에 갑시다. 은병 일로 가요. 그쵸. 기타로 주는 거 너무 재밌죠? 아 그러게요. 아 근데 삼랑이 일부러 궁기병 하나 넣었어요. 저 위에 까라고. 요런 거 짜증나니까. 아 코끼리병이면 뭐 별로 상관은 없겠군요. 철벽 조금 더 좀만 더 보일까? 자 철벽 해주고. 얼마나 무서울까 이거. 그러게요. 그게 낫겠군요. 말 들어보니까 그게 낫겠네요. 끝났죠? 아 맞아 일기 토해야 되는데 지금 나 마무부당이지 지금. 일기 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 일로 아. 아 송건이 또 올라와 주는군요. 이렇게 땡큐가 송건이 또 올라와 주고요. 아 이겼어요. 여기 지켰어요. 바로 갑시다. 허창. 아니 이번 편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아니 뭐 공격만 가면은 다 풀려요 그냥.
자, 쾌속진 느리니까 쾌속진. 그래서 요거 까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기도진 깔고요. 됐죠? 부대 배치, 전진 배치. 됐네요. 아니 이게 쿵짝이 잘 맞았나? 원래 이랬나요? 원래 안 이랬었는데 애들이. 자, 또 눌러. 빨리 가. 자, 코끼리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자, 가고요. 다시 가. 코끼리도 날아간다고요. 아, 왕도, 아, 이게 많이 죽어. 이번 편은 좀 재수가 좋네요. 사기나 올립시다, 사기나. 사기 올랐죠? 포삼랑이에다가 이제 기동진까지 있으니까, 아이, 뭐, 허창까지 바로 붙어줄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나오지만 않으면은. 어우, 다 가는군요, 뒤로. 야, 관세, 아, 뭐야. 송관한테 다 오글 끌렸어요, 지금. 이거 완전 지켰고요. 에? 이건 또 뭐야? 이염. 설마 허창 그냥? 거전은 아니겠지, 설마? 아, 그쵸. 거전 아니죠. 생각했죠. 이게 뒤가 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강유 한번 죽여봅시다. 강유 나왔죠? 자, 강유. 광유 한번 죽여볼게요. 기도진. 조조는 이미 죽었고요. 조예가 지금 황제입니다. 일로 갑시다. 강유랑 싸울게요. 강유 죽일게요. 자, 관색, 아, 관음병 가서 먹고 옵시다. 자, 불굴 가서 먹고 오시고. 일로 와. 야, 어디 갔냐, 너? 일로 와야지. 후방지원 없어요, 지금요. 아, 왔군요. 자, 도전합시다. 강유, 일로 와. 아마 강유 죽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단한 번도 저 죽여본 적이 없어요. 예, 조비도 죽었습니다. 강유 죽여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정말 안 죽어요. 확실히 S급이라 그런지 그런 보정이 된것 같아요. 자, 부상이라도 좀 당해라. 부상 안 당했죠? 자, 다시 도전. 안 죽어요. 그래서 부상까지는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부상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또 하면은 죽잖아요. 안 죽더라고요. 부상 당해서 해서 내가 이겨도 안 죽더라고요. 진짜 오래 해서 부상 당해보게 한 적은 있는데. 아, 죽이면요? 알겠습니다. 부상까지만. 그럼 등에는 죽여도 되죠? 사기 날라가죠? 아, 너 얼로 들어와. 왜 그러 들어와? 아, 등이랑 붙읍시다. 그럼. 얼른 먹어. 자, 저 써주고. 그냥 까세요. 갑시다. 아우, 강강 결산은 안 좋은데? 자, 나와봐, 잠깐만. 나오죠? 협공. 협공해주고. 자, 불굴까지 붙어주고 붙읍시다. 자, 도전. 등에. 자, 등에 합시다, 등에. 90 넘쳐에도. 등에도 잘안 죽어요.
주게 등이도 아유 왜래 방필 000 갑시다. 필살로 죽이면 좀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공? 공? 어? 아 네 다 해봤어. 정학인님 안녕하세요. 다 깼습니다. 제발 부상. 아 등에도 안 부상 안 당하는군요. 장난칩시다. 안에 들어가세요. 아 사육국이요? 아 사육국도 한번 기회 되면 하도록 할게요. 끝났죠? 뭐 여기가 아무리 뭐 조예군의 심장이긴 하지만 좀 상당히 허술하네요. 아우 연노 너무 아픈데? 연노 너무 아프죠? 돌격 한번 해주고요. 자 바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뚫어버리죠. 어디까지 가나요? 자, 양쪽 다 뚫어, 다 뚫었어, 다 뚫었어. 철벽. 아, 봄을 들어올 수 있죠. 예,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조은으로 죽인 적 있었잖아요. 청강검인가? 청강검하고 그거 뭡니까? 조조책. 아, 전론인가? 들어왔죠? 조비책이죠, 전론. 맞나? 견수하면 싫을 것 같아요. 되게 먼저 강의 먼저 보내고 쳐 툭 아 맹독신서인가? 맹독신서 아마 전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그 조조 아 뭐죠 조은 할 때 조예 죽인 적 있었거든요. 허창태수 좋아요. 아들 라인업 좋은 거는 뭐 마등도 좋고 자, 얘 뭔가요, 허저? 자, 허저 자, 나한테 어그로가 끌린 것 같으니까 살짝 빼줘 볼게요. 해산, 해산. 아, 저 야, 뭐야? 뭐 이렇게 또 위기로 가줘요 이렇게 고맙게. 아니 뭐 이런 이렇게 고마운 일이 다 있어? 위로 가주시고요. 참 아니 알아서 그 피해 주시고 뭐 이거 낙양 먹으라는 거죠 나보고 그냥 알아서 피해 주시네. 아 강유가 오는군요. 아 얘도 위로 가요? 아니 자 임명합시다. 또 중신 자 내정 자 조식 그쵸 자 호담행진 할 때마다 그 까먹어요 저 제가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보통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굳이 돌아가시네. 뭐 세워야 됩니까? 안 세울게요 그냥 갑시다. 진군에서 일단 무관께서 홍노우로 할까요? 이렇게 가면 괜히 어그로 끌릴 수 있으니까. 아 또 왔군요. 자 말씀해주세요. 자 다음 갑옷. 아 용장한 기운. 자 뭘 관치 관 뭐 할까요? 관 아까 관상 뭐라 그러셨는데 관상쟁이 어떻습니까? 관공서 알겠어요. 관공서 관중 마드님 안녕하세요.
관종은 뭡니까? 관심법 다음에 관종을 할게요. 지금 몇 명이 태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기 자리가 지금 다섯 명이 나왔나 지금? 정말 많이 나왔죠? 아 관이도 나왔다. 애기 여덟 명. 자 관이도 해줘야겠죠? 자 관이까지. 아 관이들기네? 아유 관심종자 좋아요. 관이들기였구나. 아이, 그러면 괜히 올렸네. 공지한테 이제 연전 배우고요. 자 군사 훈련. 아 금족 제가 좋아. 아 여기 엉망이잖아. 아 이따 올려 이거 올려 이거. 2000까지는 그래도 올려줘야죠. 자 일단 허창으로는 다 안 오죠. 아 이제 내가 이리로 오니까 다 땡기는 거 봐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럴 테니까. 자 분리합시다. 자 관음. 자 분리. 관구검. 헷갈리잖아요 그럼. 관음병. 자자자 불이 어딨어. 분리. 자 포삼랑까지 다 합시다. 아 유 아니 아 김사님이 안녕하세요. 유 편은 끝났고요. 지금 관흥 편입니다. 유 편은 엔딩 봤어요. 천통했습니다. 아 그래도 오래 걸리네요. 확실히 이렇게 깨는 건 정말 오래 걸려요. 야 나와 좀 땡큐죠. 나와 좀 땡큐고. 자 구검 또 없나요? 애들이 치지도 않고 돌아가는 건 정말 땡큐네요. 여기 그래도 한 타임만 올리면은 다 2천 또 되겠어요. 훈련이 다 돼 있어가지고. 아 조식 알았어. 아휴 얘는 문화밖에 몰라요. 문화 구단이나 문화밖에 안 해요 정말. 무관 있게 그냥 깨는군요. 문화준. 자 깼죠? 자 깼으니면은 다시 하나로 합쳐주고요. 자 잠깐 뺍니다. 잠깐 빼요. 해산해야지. 자 봅시다. 자 아들내미 관둔다. 특기 순찰전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첫째 분전이 없죠. 아이고 뭐 해줄까. 공지랑 연전 좀 더 올리고요. 아들 생기면 또 해볼게요. 얘네랑 붙기 귀찮죠. 빠져주면 됩니다. 진군에서 살짝 허창 찍어주고. 자 갑시다. 알았어. 어 조식. 어 조식 1등이야 그렇게 무난하더니. 빠졌죠? 자 바로 가주고요. 아 잠깐만. 아 자 뭐야 자 분리해서. 어 삼랑이 어딨나요? 삼랑이 자 가서. 아 호로관이요? 아 바로 자 재편제. 어 아 이게 안되지 이제. 아 상병 이제 안.. 아 되네. 자 병기 정난. 정난을 썼나 내가 아까? 안 썼던 것 같은데. 바로 홍농으로 관도라. 일단 견진 있으니까 견진까지만 까도 괜찮겠죠? 어 삼랑이 왜 이렇게 빨로? 아 자 견진의 서황은 안...